가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아주 평화로운 상황인데 저쪽에서 오 되게 충분히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이없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지금 진입하는 차는 주차된 곳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이구. 네. 서 있는데 그냥 박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은요, CCTV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작진에 따르면 직진 차량이 블랙박스 측이고요. 본인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 따로 CCTV를 직접 구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직진 차량이 블랙박스인 거고요. 상대 차량이 이제 좌회전 차량인 건데 두 분께서는 이번 사고를 좌회전 차량 대 직진 차량이라고 봤을 때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바꾸시려고요. 네, 잠깐. 네, 천천히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임주혜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임주혜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이 20, 상대방 측이 80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 변호사님은 직전에 바꾸셨어요. 직진 차량이 0, 상대방 측 좌회전 차량이 100이다라고 과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먼저 임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도로를 직진하고 있던 검은색, 우리로 치면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으로 도로를 진입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충돌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노회지,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 주차장이나 이제 건물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걸 노회지에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노회지에서 이제 도로로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행을 하여야 하고 예. 이제 안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을 주의하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이제 본 상황이 경우에 이제 직진 차량이 쭉쭉쭉쭉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빨리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노회지에서 저 지금 좌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네. 뭐 갑자기 한순간에 튀어나왔다. 한다면 당연히 지금 그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라고 인정이 될 텐데 제가 그래도 이제 지금 좌회전하시는 분의 과실을 조금 경감시켜 드리고 직진 차량 과실도 조금 더 더해 드린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좌회전에서 진입을 하실 때 한 번에 진입하신 게 아니라 벌써 조금씩 머리를 내미고 네, 계셨어요. 네, 조금 나는 좌회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렇게 사인을 주신 상태였고 직진 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 차량을 보게 되면 앞에서 지금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멈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상황이지만 저 앞쪽 신호를 보면은 직진 차들이 지금 멈추고 있었다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지금 검은색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 경우에는 양보를 해주셨어도 어차피 앞에 가서 다시 정차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보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지금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과실을 드렸거든요. 예. 하지만 당연히 좌회전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 그리고 직진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 이렇게만 드렸습니다. 초보신가 봐요. 그냥 이제 그렇죠. 옆을 볼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것 같아요. 듭니다. 네, 조 변호사님은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네. 0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사고 영상에서 보면은 도로교통 신호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네.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좀 신호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요. 지금 일단은 직진 차량의 경우에는 이 충돌을 전후로 해가지고 차량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일단 직진 차량은 지금 파란불 신호를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좌회전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신호 위반이거나 아니면은 비보호 좌회전 일 확률이 지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좌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했다. 아, 이러면 당연히 그지 가실 100%고요. 네. 이제 만약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차량들이 아주 멀리 있을 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 이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좌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은 아니라고 보통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 직진 차량의 과실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종종. 아, 예. 하지만 근데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좌회전이기 때문에요.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엄격한 전방 주의 의무가 일단은 요구가 되고요. 네. 근데 특징,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직진 차량이 멈췄는데, 네.
와서 찔끔찔끔 오다가 퉁 박아버리는 좀 네. 상황이 보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직진 차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량의 사고를 피할 수 본인의 과실이 없었으면은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멈췄는데 네. 거기서 근데 뒤에 차량이 오고 있기 때문에 뒤로 후진을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죠. 위험하죠. 이거를 차를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직진 차량은 적절한 시기에 멈췄고 네. 근데 이 좌회전 차량이 찔끔찔끔 오시다가 퉁 박아버린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하고 직진 차량의 과실을 0으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요. 회전 교차로와 같은 구간에서 사고가 나기가 쉽잖아요. 근데 1차로형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에 회전 중인 차량 간 추돌 시에 과실 범위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 변호사님. 네, 회전 교차로 장주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회전 교차로라고 하면은 가운데 원형의 교통섬을 두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네. 그런 교통도로를 말하는데 좀 네. 일반적인 경우랑은 좀 다르긴 하죠. 그럼 이제 회전을 중인 차량, 그러니까 이미 진입해서 회전 중이고 있는 차량과 진입하려는 차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권이 이미 회전하여 주행 중인 차량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제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하여야 하고 네. 그리고 또 일단 정지하고 주위를 좀 살펴본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이제 회전 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게 밤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가 진출하고자 할 때는 우측 깜빡이 등을 켜는 그런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제 과실 비율을 살펴보면 통상 이런 경우에 기본 과실로 회전 중인 차량의 과실을 20으로 보고 아. 이제 진입하려는 차량의 과실을 80으로 봐서 이미 네. 회전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네. 기본 과실은 말 그대로 기본 과실일 뿐 재반 상황에 따라 실제 과실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실이 적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